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그 인강을 찍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 자연 좀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항상 있다는 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10년이 넘었는데. 네. 오늘 수업은 국어교육론 수업이죠. 오늘 조금 앞 시간에는 무엇을 1, 2월에 하게 될 것인지 또 1년 동안 뭘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또 좀 하고 그리고 교재 소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 2월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수업을 듣거나 진행하게 될지는 뭐 확정할 수 없지만 1, 2월부터 올 한 해 국교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1, 2월 수업이죠. 여러분들 그 계획서를 보셨겠지만 1, 2월 수업은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국교론 수업은 총 7주입니다. 7주. 그럼 7주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국교론이 나뉘어 있는 영역대로 날짜가 좀 나뉘겠죠.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법. 근데 이거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붙이느냐. 우리가 화법 교육론이 맞습니다. 화법 교육론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는데요. 하여튼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눈이라는 거. 눈을 갖지 못한 맹목적인 공부는 바로 지금 할 때에는 뭔가 성과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맥락이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 근데 우리가 1, 2월만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키우는 거라는 이름으로 제 문학도 그렇고 또 국교론도 그렇고 눈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제 교재도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 이름을 물론 정확한 건 화법 교육이겠죠. 그렇죠? 화법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화법을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평균 기본적으로 2주를 진행합니다. 2주를 진행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동일한 형태의 작문. 이게 영역이죠. 국어교육론의 영역. 요것을 역시 2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독서를 보는 눈. 요것도 2주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가 남죠? 그래서 여러분 계획서에 보면 그 한 주가 독해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독해 방법. 왜 중요한지. 로 한 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를 2주, 2주, 2주 하고 한 주를 따로 빼서 독해 방법 및 연습을 진행하지 않고 화법을 보는 눈을 진행하면서 그렇죠? 수업이 그 화법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찌됐건 우리가 화, 독, 작 모두가 지문 없이 실기로 시험치지 않죠. 모두 지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글로 돼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뭔가를 듣기평가처럼 여러분 지금 없어졌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할 때 듣기평가, 국어 듣기평가 했죠.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화법이 대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독작이 모두 다. 그러면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시험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의도에 맞게. 좋습니다. 의도에 맞게.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정확하게. 비슷한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능력만 키우면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제 우리가 임용을 벌어 시험장에 들어가면, 많은 친구들이 어떤 걸 겪냐면, 읽히지가 않고 시간 내에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갖고 나오면, 시험을 안 친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이 끝나고 밖에 나오면 그때 보이는 거야.
그럼 완전히 몰라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못 친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고득점을 일단 얻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읽어 빨리 정확하게 물론 의도에 맞게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도 아무리 많은 이론을 외웠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법을 하면서도 독해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할 것이고 작문을 하면서 영역을 보면서도 확인할 것이고 독서를 영역을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2주에 딱 안 끝나고요. 얘가 시간을 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약 2주 반, 약 2주 반, 약 2주 없네요. 2주 3분의 1, 2주 3분의 1, 2주 3분의 1.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먼저 크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자, 3월, 4월로 가면 이때부터는 8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8주. 8주. 여기까지는 7주 수업을 하고요. 여기 8주가 되겠죠? 얘는 이름이 바뀌어요. 3, 4월과 5, 6월은 이 분야를 조금 나누게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요. 그래서 3, 4월에는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뭘 길어? 화법이 됩니다. 되시죠? 마찬가지로 다 이제 화독작이 됩니다. 다 쓰지 않을게요. 독서, 화법 작문이 되겠죠. 두 가지. 요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 그러면 얘가 요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화법 교육 과정과 교과서는 플러스 지도서가 플러스 돼 있어요. 결국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도서입니다. 사실은 지도서의 내용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뭘 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안에 2012, 2015 교육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럼 왜 2012냐? 2015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교과서가 안 나왔어요. 3학년 교과서가 이제 앞으로 3월이 넘어야 나옵니다.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교과서가 현재 없습니다. 이게 지금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때 교과서가 나와요. 3월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완성은 안 돼서 교과서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보면 지금 너무 막 애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는데 2015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해설이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기준만 있어. 그 성취기준을 풀어놓은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교육과정 더 이전에 뭐 09든 07이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안에 많은 걸 집어넣어서 이건 국가 수준 아닙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위 교육청 단위 학교에 위에서 내리는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교과서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왜? 교과서는 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순서가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통과해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얼만큼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검증에 채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우리 뭐 출판사나 국어과 교수님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성추행을 따라야 했었죠. 그죠? 그게 과거에 굉장히 강했다. 강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설조차도 빠져버린 교육과정의 2015에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만드는 교과서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뭐가 조금 더 생긴 거야? 자율성이 조금 더 생긴 겁니다. 교과서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급으로 내려와요. 단위 학교. 우리 여러분이 가야 할 그 학교. 학교로 내려오면 이제 교사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거기에도 뭐가 많이 부여된다는 거야?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는 겁니다. 재구성, 그러니까 큰 뭐 성취기준 정도만 맞으면 학교급에서 나름대로 구성해서 수업을 해도 되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야. 근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내가 국어교사인데 내가 쓸 교재를 준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그 교재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 학부모님들이 반대할 겁니다. 믿지 않겠죠? 선생님 개별적으로 만든, 선생님이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라. 막 전국구야. 막 전국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사고 치고 막 깜빵 가고, 그거 아니고요. 그렇지 않는 한 학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통 하나씩 다 채택해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왜 그 얘기하냐면 2015 교과서와 지도서를 검토해보면, 아까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성취기준 해설이 없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과서를 검토를 해보면, 2015 교과서를 검토를 해보면 2012보다 다이어트 돼 있어요. 더 많이. 그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작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 갖고 다 수업을 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수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야. 2012에 채워져 있던 부분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다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책자로 나올 겁니다. 올해까지는 프린트물로 썼어요. 뭐, 화법 뭐 한 300쪽, 400쪽짜리. 근데 두 권이 있지. 2012, 2015.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냥 나눠주거든. 근데 또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또 이걸 또 자기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들이 조금 더 생겼다. 그래서 3, 4월 달에 이 교재는 책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2012, 2015가 모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2015을 왜 사냐? 지금 시대가 2015인데 2015만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제가 다 검토했어요.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고 다 지도서를 모두 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여, 눈이 내가. 지금 그냥 다 멋있고 훌륭하고 다 배우 같고 모델 같은 분만 앉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자료이고 만든 자료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2015만 봐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화법 교육과정엔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2012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을 3, 4월에 화법 장문을 각각 4주씩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진행하면서 또 공통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플러스 뭐가 된다? 독해. 근데 요때 하는 독해와 요때 하는 독해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이때는 교과서 자료가 있죠. 그죠? 최소 100권. 권수가 100권이에요. 왜냐하면 2012는 중학교 출판사가 16종이야. 16개의 출판사에서 중학교 교과서를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1권부터 6권까지야. 맞잖아.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 그래서 16 곱하기 6을 해보세요. 계산 잘 하시죠? 이미 중학교 교과서만 해도 100권에 가깝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10종, 11종, 그 다음에 뭐 화독작 관련된 것 보통 4종에서 5종. 그러면 제가 들여다보고 검토한 교과서와 지도서의 권수가 100권이 넘는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왜 눈이 제가 나빠졌는지 이해되시죠? 얘도 100권이 넘어요. 이걸 모두 검토한 거야. 근데 이거를 모두 합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니, 까짓거 그럼 다 봤다면서 그러면 100권, 200권짜리를 그럼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검토를 하면 눈이 생겨.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중요시 하기로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맞는 거. 임용생들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게 있고, 우리에게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들, 그걸 뽑았다는 얘기예요. 정수를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교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문들이 실려있어요. 어마어마한 교과서 지문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외웁니다. 외우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외운 거는 기입형 정도로 나오지만 대체로 다 응용입니다. 화법도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2015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실제. 실제 써먹을 수 없는 지식. 암기된 지식은 원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의 조금 다른 성격은 똑같이 하지만 여기는 완전 실전 독해. 그 양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생긴 겁니다. 아, 나는 국교론이라는 건 이론만 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이론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실제 교과서에서, 지문으로. 그것을 제가 여기서 모델링을 해드리고요. 사고구슬을 통해서 모델링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제시문 분석. 그 왜 좋으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석력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이,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면 까먹진 않잖아. 우리가 단순하게 이론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중적으로 4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상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전에 수업을 들었던 분도 있고 상상이 안 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진행해 가면서. 그다음에 5, 6월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여기가 독서가 되겠죠. 역시 4주가 진행됩니다.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학입니다. 문학은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여기는 또 왜 그러냐면 성향이 같아요.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성향이 같잖아. 얘도 성취 기준이 있고, 얘도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여기에 딸린 작품이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아, 우리가 금요일 날 문학 시간 한 것과 다르지 않구나. 왜? 성취 기준에 뭐가 있겠어요? 비유의 원리를 알고, 작품을 통해서 비유의 원리를. 그럼 우리가 금요일날 문학하면서 시에서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나 그런 거 안 찾겠습니까? 단어 역설 찾겠죠? 결국 그거를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니까 어떤 성취 기준으로 나열해 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꼭.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역시 8주씩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흐릅니다. 6개월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이 정도 되면.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났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양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지금 A4 용지로 화법 한 400쪽, 또 2012 한 400쪽, 2015가 좀 얇으니까 300쪽. 양이 그렇게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제시문들을 모두 분석하라고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찌 될까? 그래서 6월이라고 딱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앉아서 뭔가 맨날 깜지하고 외우고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고 힘들지만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 그러면서 눈이 떠질 겁니다. 완전하게 떠지진 않아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기본 이론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붙였어요. 별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여기서는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2주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잡아야 돼요. 뼈대를 세우는 거. 뼈대. 우리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이론이나 내용들이 두서없이 막 나와요. 특히 문풀이나 이제 모여서 이런 데로 가면 순서 없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기출도 풀 거고. 그러면 얘가 없으면 할 때마다 달라. 할 때마다. 책에 우리가 빨랫줄을 쭉 건다고 하죠. 거기에 이 이론이나 내용들을 걸어놔야 되는 그게 공부잖아. 그러면서 섬세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작업을 하는 거야. 가장 큰 작업. 이걸 화독작에서 1, 2월 동안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모두 된 게 아니라 이제 큰 토대, 뼈대를 튼튼하게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리올로, 3, 4, 오리올로 오면 살을 붙이고 실제 실전적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여기 이름을 3, 4, 5, 6월을 무슨 뭐 심화 이론 반 그러는데 뭐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반 원투 세운 뼈대를 살을 붙이는 작업 거기다 실제적인 걸로 예를 들어 우리가 화법에서 뭐 회의를 배운다 회의의 절차를 아무리 외워도 소용 없단 얘기야 왜 실제로 회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학교 가서 결국 해야 될 그거 아닙니까? 회의를 시켜야 돼. 근데 맨날 절차만 외우고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험장에서도 못 써요. 그거는. 그러면 실제 회의가 어떤 절차에 맞게 이런지 진짜를 봐야지. 그걸 이 작업에서 다 하겠다는 거야. 하게 되는 거죠. 심포지엄이면 심포지엄. 패널토이면 패널토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알 거야. 근데 도대체 패널토이의 절차는 대충 알고 뭐 유의점 서로 비교하는 건 알지만 정말 포럼이나 패널토이나 심포지엄이나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걸 이 과정을 통해 살을 붙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면 국교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문학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어 사실은. 너무 어려워. 진짜 하려다 보면 깊기도 너무 깊고 국교로는 얇아. 층이 얇고 범위가 넓지 않아요. 봐야 할 책도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고 깊이도 얇고 단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읽히지가 않고 우리가 보통 암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추상적이고 그죠? 우리가 뭐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해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야. 고도의 막 정말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 그것만 풀어낼 수 있다면. 맞죠? 그거 그렇게 추상화된 것만 풀어낼 수 있다면 국교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더 어려운 점이 있어. 바로 뭐다? 아까 말했던 독해 문제. 정확하고 빠른 독해. 의도를 찾아내는 독해.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이론을 외우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론 외우기, 교육 뭐 국교론 이론 외우기, 그다음에 교육 과정 성취 기준 외우기, 성취 기준 해설 외우기로 보통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깝잖아, 너무 시간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3, 4, 5개월 동안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 되면 눈이 어느 정도 떠집니다. 완전하다 아니다라는 건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얼만큼 정성스럽게 했는가 시킨 대로. 그러나 그냥 시키지 않아요. 여기서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다들 못해 성취를. 떨어져 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떨어져 못해.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시험도 어렵지만 아이들 앞에 서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옳지 않다. 내 스스로가 어떤 제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스스로 그걸 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그걸로 시험도 안 될 뿐더러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내 스스로가 하기 싫고 내 스스로가 독해력이 없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뭘 가르칠 것인가. 그냥 교과서나 딸랑 들고 가서 그거 밑줄 치고 가르칠 것인가. 그게 망하는 거죠. 본인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하고 학교도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고
이 세계를 망치고 지옥 가는 거야. 무간지옥. 어마어마한 거야. 뭐 아무리 하느님한테 가서 소용없어. 하느님도 안 돼.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그죠? 하여튼 6개월 동안 따라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고. 그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자꾸 많은 양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야. 핵심은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학교 가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애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냐 아니면 뼈다고 뼈대만 싹 뽑아서 이게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 보여주고 3D, 4D로 보여주고 이거에 살을 붙이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뼈대를 세우고 스스로 살을 붙이는 거다.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 그것을 하여튼 1년 동안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5, 6월까지 가고요. 뭐 여기다가 또 모의고 문풀은 7월부터 9월까지가 문풀입니다. 문제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희는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러면 국교론도 국교론 문풀이 진행이 되겠죠. 다 쓰지 않을게요. 화법, 장문, 독서 세 영역에 걸쳐서 문풀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약 이거는 12주가 아니에요. 12주인데 7, 8, 9 맞죠? 12주인데 12주로 딱 진행이 되지 않고 약 3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약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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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화법을 보는 눈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텀을 걸러서 다시 돌아와서 3월에 화법을 4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그럼 이제 내재화 되겠죠? 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장문을 할 때에는 화법에 막 불타올랐던 쓰면 좋겠습니다. 올랐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겠죠. 그러면 장문에 불타오르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들 한다. 대한교육에서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합니다. 요거 찔끔, 요거 찔끔, 요거 찔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눈이 떠지도록. 그래놓고는 내재화시킵니다. 발도르프에서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해요.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걔를 놔둡니다. 근데 우리는 놔두라고 안 놔두게 안 할 거야. 계속 강요할 거야. 장문으로 넘어가도 화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럼 이제 혼란이 생기죠. 아까는 뭐 화법 장문할 때 장문에 집중하라고 해놓고 그럼 화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지금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원래 논리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화법에 눈을 뜨면 장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레비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있죠?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장문에 4주 집중하라고 해놓고 아니 화법 공부를 하라고?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줄 알게 되면 눈이 생기면 그러면 장문은 낯설잖아. 이제 새로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집중해야 되지만 눈이 생긴 영역은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야. 미진했던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거 2주 했다고 장문으로 넘어가면 바로 끝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장문에 집중하면서 화법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계속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에 집중하면서 화법은 계속 돌리고. 이게 한 텀. 다시 3, 4월로 오면 이번에는 4주 동안 화법에 집중하는데 눈이 달라졌겠어 안 달라졌겠어 조금은 여기보다 달라졌겠죠. 체계가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집중 그러면서 역시 장문 독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조금씩 다시 돌려가면서 화법에 집중하는 얘가 다시 7, 9월에 돌아와서 3주 동안 이제 화법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또 많이 오해들을 해요. 야 이제 문제풀이 시즌 들어가면 이미 6월달까지는 이론도 다 외우고 성취도 다 알고 다 외운 다음에 이제 나는 시험 문제 딱 받고 문제풀 가서 딱 인출하는 인출 그런 말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이제 탁 내갖고 문제를 답을 잘 쓰는 시간이야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시 화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야. 내가 이렇게 이론이나 실제 지문을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실제 시간을 딱 주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소화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고가 돌아가는 거야. 어떤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2시간 정도 주는데 어떻게 풀어내야
온전하게 이걸 이해하고 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딱 답 쓰고 채점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다시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바탕이 되는 건 기출이야. 기출과 변형입니다. 여기 경험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기출이 이제 우리는 근데 1월 때부터 기출을 볼 거야 또. 아니 처음인데 3학년인데요. 어떻게 보는지 하여튼 보여드릴게.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실체를 보여줘야지 나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 풀었던 기출과 풀 겁니다. 자, 3, 4월로 들어가면 화법 할 때 또 화법 기출을 풀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이제 스터디. 이때부터 스터디. 근데 이 스터디도 무슨 스터디다? 기출 스터디야. 아, 나 이거 답 아는데. 아, 나 이거 답 다 모아서 아는데. 이게 기출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기출. 다 보지 않겠지만 일부. 여기서도 수없이 하는 기출을 볼 것이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기출 문제 분석 스터디를 시킬 거예요. 스터디의 방식은 5, 6명이 조를 짜서 제가 과제를 줄 겁니다. 2020학년부터 20, 19, 18 화법 기출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럼 그 조가 각자 풀어오는 거야. 풀어서 모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회 구성주의적이죠? 강의, 딱 기본, 이 앞에서 강의식도 듣고 사회 구성주의로 서로 대화를 나눠.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완전하게 해소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못 본 것.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요. 생겨나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안에서 해결이 안 되죠. 그걸 누가 도와준다? 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도와주겠죠.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고민하고 안 풀리고 그다음에 매년 오류에 빠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올바른 것으로 또 풀리지 않는 부분을 풀리게끔 제가 여기서 도와드리는 거야. 수업 이후에 진행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3, 4, 5, 6, 7, 8월 정도까지 가요, 이 스터디가. 딱 안 끝나. 우리 생각에 4주에, 3주, 4주면 딱 화법이 끝났으면 좋은데, 양이, 이제 기출의 양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2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20년치가 모인 거야, 20년치가 넘은 게. 그것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살펴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작은 3월 한 두 번째 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얘는 한 3주, 4주에 시작했는데 좀 늦어. 그래서 3월 한 두 번째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거의 8월 달 정도까지 화법, 독서, 작문, 기출, 스터디가 진행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완벽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 기출 문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렇게 다면 뭐 다중인격자야. 아, 좀 이상하네요, 설명이. 다면체라는 거야, 다면체. 다면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출과 1, 2월에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출과 3, 4월에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출과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는 기출과 7, 8, 9월에 문풀을 하면서 느끼는 기출이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매우 다르다. 상상을 못할 거야. 못할 거라고. 왜? 답만 쥐고 흔드는 친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여깁니다.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왜? 나올 게 아니니까. 똑같이 안 나오니까. 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걸 다시 반복할 겁니다. 왜 하느냐? 이 속에 2021학년도에 나올 시험 문제들이 다 숨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이 완전하게 보이면 시험 치러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겠죠. 기출이 정말 내 눈에 다 그 다면체가 내 눈에 확연히 눈이죠. 눈. 기출에 대한 눈이 떠진다면 그럼 시험 치러 가도 돼요. 그럼 지금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그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 아니면 뭐 아니구나 이면 기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출 속에는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모두 들어있어요. 아, 이 시험이 어떤 뭘 요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론들도 한 90% 이상 다 들어있습니다. 기출 속에. 기출 문제 속에
우리가 앞으로 시험 쳐야 할, 그러니까 국교론의 모든 이론이, 화덕자기 이론이 기출문제 속에 90% 이상 들어있어요. 90% 이상이라고 말할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월, 매 단계마다 기출문제를 풀 것이, 어떻게 푸는지는 보여드릴 거야. 오늘도 보여드릴 거야. 오늘부터. 지금 처음인데. 이따 이제 이론 설명하면서 바로 적용해서 기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그 바탕에는 독해력이다라는 거.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고 막 10월, 11월이 모의고사입니다. 이때는 A형, B형을 정확하게, 이때는 뭘 영역을 문법, 문화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통째 시험을 그대로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듯이, 실제 임용시험을 치듯이 A형 90분, B형 90분. 또 논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한번 경험을 이제 했죠. 이제 서술형이 좀 늘어났고 기입형이 좀 줄어들었고, 그 형태 그대로 A형, B형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익히고 또 답안 작성 연습도 하고,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또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안배 연습도 하고,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될 것이다.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렇죠? 1월부터 지금 1월인데 지금 11월 얘기를 하니까, 짧다면 정말 짧은 시간이고요. 하나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1, 2월에 무쇠도 씹어먹을 것 같은, 쇠젓가락도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보입니다. 좋은데요. 조금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1, 2월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아리랑 곡선을 탈 거다, 이 기간 동안. 그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이, 내면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것들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 그런 것들 많이 물어요.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뭐 합격생들 오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그런 거. 어떤 게 가장, 이 아리랑 곡선을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방법을 얘기해. 전략 아닙니까? 방법이. 야,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임용시험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국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뭘까요? 무엇일까? 아주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합격생들마다 다를 것이고,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근데 기본적인 건, 재미가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앉아 시간 때우기. 가만히 있기는, 아무것도 안 하기는 너무 큰 죄책감과 막 불안함이 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어때? 머릿속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 다 싫고, 다 짜증나고, 글자도 안 들어오고,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이게 우리를 잠식하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아리랑 곡선을 1년 동안 타는데 가장 좋은 추동력은 뭐냐 하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만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힘은 든다. 많이 힘들어. 이 길이 꼭대기,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의 안에 들어야 돼. 5%. 4%나 5%. 이번에 시험 수험생이 한 7,000명이 좀 안 됐어요. 뽑는 인원이 380명, 400명인데 뭐 이런 그 장애 이런 거 빼면 400명이 안 돼. 5%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얼마나 노력, 노력이라는 거 더 노력할게요.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안 하고 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다 노력할 거니까. 다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 자꾸 귀인을 한다는 얘기죠. 왜? 할 데가 없으니까. 뭔가 귀인을 해야 돼. 원인을 찾아서 거기다 돌려야 돼. 그래야 다음에 뭐 나를 위안하든가 뭐 다음에 또 공부할 힘을 얻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최소 5%가 열심히 안 할까요? 노력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아야지. 플러스를 찾아야죠. 플러스가 이거야.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나야 돼. 매일 신날 순 없지만
그러면 이 재미는 어디서 생기냐? 여기서 생기는 거야. 성취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해냈다. 내가 무엇을 이해했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기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야. 여기의 역할은. 그걸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안 따라오는 친구도 있어.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제가 어떤 걸 제안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제안을 할 거예요. 하면 내가 진짜 성원 믿고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드려서 그럼 믿어야지. 그걸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결국은 그 길을 건너고 자꾸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죠. 잘 들리지도 않고 하지도 않게 되고 그럼 건너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1년의 전체 과정 속에서 뼈대 세우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살붙이기,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풀어내보고, 실전 연습하고, 요 과정을 지난하고 아주 지루하기도 하고, 매우 힘들기도 한 과정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좀 재미있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좀 또, 여러 가지 뭐, 그, 쇼도, 불쇼, 차력쇼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날개를 떼놓고 안 했을 뿐이야.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것만 잘 치워만 내면 여러분들 진짜 성취감 느끼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해가면서 시험을 치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체 과정을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일단 여기서 쉬었다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